시꺼머씨. 네. 오늘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어요. 네. 날이 너무 더워 죽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긴팔을 선택하게 되신 거죠? 오늘 11월인데요? 아니 들리는 소문으로는 체온관리를 위해 일부러 더운 옷을 입었다고 맞습니까? 네, 원래 반팔을 입고 땀 흘리는 것보다 긴팔을 입고 땀 흘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땀복이군요. 네. 그래서 약간 살짝 빛바랜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윌리 차바리아 킹스 티셔츠. 이야 윌리 차바리아를 땀복으로 입는 남자 확실히 치카 옷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따가 저기 화장품 코너 가시면 향수 코너 있거든요. 네. 몇 번 뿌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요즘 맨날 이런 티셔츠만 입고 다니시던데. 아 이거요? 네. 웨어하우스 샘플셀 샘플셀. 아무도 웨어하우스인지 모르시던데. 네 아무도 모르시는데 원래 이 업계가 그래요. 저번에 어떤 분이 스파워에서 파는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이 업계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업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웨어하우스 네. 너무 프라이빗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윌리 티셔츠가 겹쳤어요. 지금 짜증나게 누가 보면 유니폼인 줄 알아. 근데 윌리 티셔츠가 이게 아시죠? 30만원짜리인데 이게 쓰레기인 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 뭐라 그러지 이거? 해졌어. 바로 이렇게 해줘. 물티슈로 한번 닦았더니 그래. 이렇게 됐어. 바로 해줘요. 그래서 야 이거 윌리가 이런 거까지 노렸구나. 진짜 치카노 브랜드다. 바로 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제품인데 시즌이 달라 보여. 맞아. 내 거 너무 헐었어 지금. 일단 여러분들 저희 오늘 아이파크몰에 왔는데 아이파크몰 한번 비춰주세요. 둥둥 탁. 저희가 이제 오늘 뭘 할 거냐. 바로 5만 원으로 10만 원 아니었어요? 아니 인당 5만 원. 아 인당 5만 원. 스파 브랜드에서 매력 있는 아이템 하나 사가자라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아이파크몰의 자라부터 시작해서 유니클로, 에이세컨즈 등등 털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일상복에 함께 곁들여서 입을 수 있는 옷들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을게요. 54파운드짜리 대박 나. 스트랄프 러닝. 아 근데 이런 거 있긴 해. 네 러닝 봤는데 봐봐. 야. 뭔데 드리스만 세트업 제품 있어야 되고. 아니 이거는 좀 드리스같이 생겼다. 아니 이건 소재가 너무 구려 보이잖아. 이거 진짜 하겠다고? 19,900원 이거 합쳐서 5만원 있잖아. 안 돼요. 왔다 자금 있어. 이거 형 그거 맨날 라이브 때 입는 잡옷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건 진짜 괜찮지. 원래 옷이라는 거는 걸어놓고 보면은 하다. 자, 어때? 어떤데? 아니 안에 있는 티셔츠 빼고 봐봐. 빼고? 동남아 처음 여행 가는 한국인 같은데? 잠깐만. 거울이 없어서 그래. 거울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슬리브리스를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얘는 이게 너무 넓어. 뭔 말인지 알지? 사우나 감성. 사우나 감성이야. 이렇게 좁은 걸 사야 돼. 그게 간지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패스. 잠깐만. 쎄야겠다. 렉토 아니야 이거? 없는데. 렉토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렉토 아니야? BTS 방탄소년단 이가 착용했던 렉토 아니야? 이거 이쁜데. 잠깐만. 여기 사스쿼치 패브릭 수도 있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사스쿼치 아니야? 이거 포스 디자인 아니야? 포스 디자인? 아 잠깐만. 진지하게 입어야 돼. 진짜. 여러분 저희가 H&M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게 매력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도망치겠습니다. 아 괜찮지 않아? 응. 49,900원. 예쁘다. 이게 예쁘네 이게. 응. 올라와 있는 게 예쁘네. 뭐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써볼까?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아니야? 괜찮은 팬츠를 발견했는데 입어볼까 했는데 시꺼무시가 조잡하대요. 광고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컬러가 같아가지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 보이는 것도 장난감 같잖아 약간. 그치? 조악해. 조악해? 이거 주황색 예쁜데 컬러가 이게 같으니까 장난감 같아 보이는 게 있네. 아쉽네. 이거 괜찮았는데. 아 이름 뭐야 이거? 비어 쇼트 팬츠? 이거 진짜 괜찮다. 소재도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 되게 좋은데요? 네. 아니
이 팬츠가 좋네. 뭔데 팬츠? 아까 약간 조잡해. 너가 네. 너가 조잡하다고 했던 네. 그 팬츠야? 벌써 이거 보니까 다르네요. 아 근데 주황색이 예쁘네, 그렇지? 네. 그 벨트 고리만 안 보이면은 덜 조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괜찮다 진짜. 근데 약간 찜질방에 맥반스 계란 같은데 느낌. 타이가 타이에 맞춰서 색깔을 조금. 아 그래? 예. 네. 하나 자실까? 후보 몇 위? 후보 2위. 아 진짜 네. 벌써? 아 약간 담백하긴 한데. 아 너무 미니멀해. 너무 미니멀해? 네. 여기가 구멍이 난다거나 약간 총알 자국. 남아칠 거예요. 칼 자국이나 총알 자국 조금 있어야 이제 치카오지. 이거는 너무 깔끔해 내가 볼 때. 오케이. 아 이거 지금 끝이야. 요즘 취향이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아니 나는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트랩 티셔츠가 간지가 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걸 좀. 간지가 나니? 전체적으로 보면 간지가 나네. 그치 아니 풀샷 때려 봐봐. 괜찮지 않아? 사이즈 조금 더 여유롭게 가가지고 해도 되고 내 조금 더 느낌 내고 싶어? 영국 저기 19,900원? 괜찮네. 19,900원이 이거 하나 할만하지. 오히려 이런 거를 그냥 내가 평소에 있는 데님 위에다가 매치를 하잖아? 그러면은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냥 너드 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여자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셔츠 중에 하나야. 아, 이렇게만 입지 마세요. 네. 약간 이런 콘텐츠에 나오는 국룰 네. 셔츠.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단지라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이스트로그 하면 이런 셔츠 있는 거 알지? 잘 팔렸대요? Maybe. 이게 되게 쿨해 이런 게 은근히. 약간 이런 느낌. 보여줘? 아.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여기다가 모자 하나, 당신 모자 하나 얻는다고 생각해봐. 진짜 찐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살짝 이거 빔즈처럼 보인다. 빔즈처럼. 간지지? 응. 괜찮은데? 어떤데? 괜찮지 않아? 괜찮은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은 느낌. 아니 왜? 약간 그분 누구지? 유튜브 채널에 좀 모자른 연기 하시는 분. 정준아? 쿨제이 채널에. 누구 말하는 거야? 아니 그분 몰라요? 되게 괜찮은데? 진짜? 뭐야? 아니 이거네. 이걸 입어야 되네. 7,900원 대리 미쳤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라 맨 에디션 SS23 거의 윌리 차발이야. 이거 봐봐. 딱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코튼에다가 조금 바른 듯한 컬러감 이런 거 있죠. 게다가 기장도 길어. 약간 버뮤다 느낌인데? 이건 한번 입어볼만 한 것 같아. 진짜 멋있다. 이거 예쁜데? 일단 이거 집어. 자 여러분들 저희 에크하우스 라타를 찾았습니다. 야, 장난 아닌데? 아 사이즈가 40. 사이즈 뭐야? 어 내 사이즈다. 줘봐 줘. 아 좀 뭐 몇 개나 고른 거야? 4개입니다. 4개? 나도 한 5개 정도 골랐는데. 오 이 셔츠 대충 봐도 예뻐 보이는데 이거 뭐야? 그쵸. 어 어, 장난 아닌데 셔츠? 아무래도 아저씨가 딱 집을 나오는 게 바로 나한테 찾아가지고. 아저씨? 네. 이거 나누님이 즐겨 입으면 자크민트 셔츠. 나누님이 즐겨 입는 자크민트 셔츠? 네, 약간 메워보려고. 유니클로에서 못 사서 아쉬웠던 슬리브리스. 이거 자라, 이거 자라 세일에서 본 거 오늘 라이브에서 이거? 약간 JW 앤더슨 깔? 이 슬리브리스에다가 이거 안에 또 올리브 슬리브리스 이거 약간 이쁘지 않아? 약간 그쵸? 미군 USA 느낌? 그다음 이거 아까 에크하우스 라타 그다음에 윌리 차바리아. 귀여운데 이거? 진짜? 어때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잘 쓰면 너무 예쁘겠는데? 지금도 좋고 그냥. 오 괜찮지 않아요? 줄긴데? 소재감 봐봐. 밑에 배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베란미 느껴지는 도련님 같은 느낌이네. 사실 하나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네. 자로 바지 잘한다. 이 올리브 컬러의 슬리브리스 약간 미국 군복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빈티지한 느낌. 바레서 뭔가 좋은데? 그쵸. 그래도 좋지. 느낌 좋잖아요. 이렇게. 마틴 로즈 셔츠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약간 좀 여름에 스포츠하게 약간 좀 입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좀 너무 알록달록한 느낌이 있긴 하다. 그쵸? 이런 느낌이니까 이건 잘 입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 아닌가? 스타일링 할 때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여기 빨간 색깔 캡 하나 써주고. 좋다. 이 바지 좋은데 좀 더 데님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저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랑 비슷한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윌리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서 구매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내 바지는 30만원인데 이거 5만원이면 훨씬 이득인데?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진짜. 좋다. 소재감도 좀 봐봐. 이렇게 바랬잖아 느낌이. 이런 거 좋아. 먼지 잘 붙는 소재 뭔지 알죠? 좋은데? 이 자켓 예쁜 것 같아 진짜. 근데 구매는 할 수 없다. 주머니가 없네. 아 주머니가 뒤에 있구나. 이렇게 이 자켓 예쁘네. 자라 이렇게 예쁜 옷이 많다. 아 여러분들 저희 고민입니다. 제가 이 에카우스 라타가 괜찮은데 지금 너무 까부는 느낌이라. 너는 어땠어? 사진 있어? 봐봐. 오 미쳤다. 잠깐만. 오 아니 장난 아닌데 실버? 하마치? 49,000원. 오 사주시나요? 일단 오케이. 일단 실버 너는 그러면은? 실버랑 솔직히 이것도 나쁘긴 해. 이거보다 실버가 나은 것 같아. 아 실버가... 갑자기 짜쳐지죠? 일단 산 다음에 그 플리마켓?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스카프를 한 발견. 이거 예쁜 거 같아 그치? 토가 같아 토가. 고?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고. 여러분들 15,000원이래 17,000원. 어 색깔도 있네. 어 이 색깔도 있네. 이거보다 이게 더 예쁘지 않니? 근데 너무 올드한가? 아니지? 형 뭐 이제 나이대가 30대니까. 조이복스 대걸인데 필요하실까요? 네 12개월 할부라 그랬죠? 아니 10월. 구매 내용 보이시죠? 구매했습니다. 9만원으로 예쁜 옷 사기 어땠어? 난 솔직히 좋았다. 일단 느낀 점 말하면은 H&M 갔을 때 어 이거 오늘 안 되겠는데 싶었다가 유니클로 가니까 어 대박이네 이 생각 들었어. 저도 유니클로 알람 설정 해놨거든요 탱크탑. 그리고 자라 가니까 아니 이게 웬걸? 자라는 거의 편집샵이야. 모든 게 다 있어. 일단 제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거기 사는 기분이 매우 좋고요. 정말 장난이 아니라 제가 올 여름에 자주 입을 것 같은 제품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가격. 실버? 응. 맞네. 그 나는 다음번에 만날 때 실버 팬츠로 스타일링 보여주세요. 다음부터 자라 세일 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괜찮네.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여러분들. 잡고 가는 거 아니죠? 오늘 내 요즘 엔딩 멘트. 다음에 또 뵙죠. 굿바이.